그래서 빨리 빨리 류더가 호적대사 도한 놈들이 돈은 금방 내놓는데. 네,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류더라는 놈은 돈은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도 요함 안 줘도 될까 하고 버틴 건데, 이 놈들이 신문지로 쌓아놓은 돈 봉투를 앞에다 툭 던지는데 장난하나? 에? 그 신문지를 열고 돈을 한번 세워봐라 그러자, 그 류더는 이미 대가리 피가 못 통해서 얼굴이 시뻘겋게 되었었고 두 눈가리 같이 삐죽이 튀어까지 나왔는데 말입니다. 하여 부하놈들이 부랴부랴 신문지를 열고 이 만 위엔짜리 묶음 6개를 확인시켜 준 다음에야 리창화가 모가지를 잠깐 풀어줬다고 하는데, 그제야 류더가 숨을 몰아쉬는데, 하지만 리창화가 아직 끝난 건 아니었다는데, 아까 그 테이블에 꽂아두었던 비수를 확 뽑아서는 또 류더의 모가지에 갖다 대면서 비켜서라 비켜서라, 아니 내 이놈이 모가지를 긁어버린다, 어? 알았니? 그러자 아이고 비켜라 류더가 얘기하는데, 형씨 아무런 걱정 말고 그냥 가도 돼요. 이놈들이 뭘 어쩌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요. 뭐 여기가 6만 위에는 갖고 이토록 생쇼를 하지만 꽉, 아이고. 그 리창화가 칼 손잡이로 류더의 대가리를 하나 딱 해놓는데 그래도 쬐쬐거리게, 에? 그러니 좋게 좋게 내놓았으면 왜 이래겠니? 다들 비켜라, 에? 다들 비켜서라. 그렇게 리창화가 한 손으론 계속하여 류더의 모가지에다 카드 갖다 대고 이 다른 한 손으로 돈 묶음들을 자신이 패딩 주머니 안에다가 쑤셔 넣었다고 하는데, 이어 계속하여 빗으로 놈이 모가지에 딱 갖다 대고 나갔는데 그 누가 막을 수가 있답니까? 이어 밖으로 나가서 이 택시 하나를 잡고는 올라타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네, 이 너무나도 흥분됐었던 리창화라는 놈은 그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. 하차! 이만은 깡패 건다들도 뭐 별거 아니었네. 내 이참에 이 바닥에서 신고식 함 제대로 해야 쓰겄다. 너 같은 것도 흑사회 보스야. 내 그럼 너부터 콱 아가프. 그 리창화가 글쎄 택시 타면서 류더의 엉덩이에다 대고 한 칼을 콱 먹여놨다고 합니다. 아이고 내 엉덩이야. 류더는 비명소리 질렀댔지만 그 택시는 붕 하고 출발을 했었다고 하는데, 네, 원래 이 사건은 리창화가 그냥 돈을 받아내는 것까지 류더가 봐줄 수도 있는데 칼을 맞았다? 비록 어디 중요한 부위를 찍힌 건 아니라지만 그 엉덩이에 맞은 것도 깡패 두목한테는 얼마나 큰 수치겠습니까? 그렇게 류더는 병원으로 급급히 옮겨지는데 이 리창화라는 놈은요 아주 그냥 개선장구 마냥 으쓱해 하면서 택시에서 띠띠띠띠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, 예 광거 내 리창화입니다. 그가 전화를 건 거는 바로 리정광이었었는데 사실 리정광은 이미 신경을 다 끄고 있었다고 하는데, 그래 그 어제 아그구나. 아무래도 힘들겠지. 그래 그 류더한테서 돈을 못 받아내도 괜찮다. 그 혹시 고향으로 돌아갈 자비가 없으면, 하지만 저쪽에선 형님 저 그 돈을 받아왔습니다요. 뭐라고? 받아왔어? 그러자 리정광뿐만이 아니라 이 주위의 행동대장들이 다들 휘두그레해지는데, 아니 이제껏 이러한 일을 해본 적도 없는 놈이 혼자서 찾아가서 돈을 받아냈다고? 그것도 그 생양아치 같은 류더한테서 단 하루 만에? 사실 여기서 그 누가 100%도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? 저 지금 돈을 받아서 갑니다 형님 기다리십시오.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이 리창화라는 놈이 우쭐우쭐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였다는데, 형님에 보십시오 여기 만 위엔짜리 6묶음 6만 위엔 맞습니다. 네네 이제 리정광 큰형님을 도와서 반설도 다 해주고 내일 일어났습니다요. 하지만 말입니다 피? 이 그 돈 묶음들에는 피들이 묻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칭화야 근데 이 피들은 어떻게 된 거야? 너 어디 다쳤냐? 여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듣던 리정광이 그치 하하하하 하고 웃어대는 거였다는데, 그래 그게 바로 내 리정광 일당이 반설 방식이다. 너 이놈 아주 제대로 잘 알고 있구나 야. 네 리정광 일당은 그냥 깡패 조직이 아닌데 부하들이 어디 가서 다른 깡패 놈을 지독하게 쑤셔놨다면 그게 멘트가 서지만, 하지만 어디 가서 이 흐물흐물하잖아요. 그럼 다른 깡패 조직은 몰라도 그 리정광 일당으로는 용납 안 됐다고 합니다. 잘했다 창화야. 그럼 축한다. 그러자 해 축하요? 뭔 축하요? 하지만 짱! 아이고. 이 까우저제니 리창화의 뒤통수를 하나 해놓는데, 너희 놈 빨리 형님이라 부르지 않고 뭐하니? 그러자 에?
저 어제부터 쭉 형님이라고 불렀었는데요. 그러자 하하하 주위의 다른 행동대장들이 다들 웃어대는 거였다는데 이놈 이거 여포처럼 용맹하긴 하지만 이 대가리는 잘 안 돌아가는 놈이구만. 그 어제 부른 형님이라 이제부터 부르게 될 형님이 같니? 오늘부터는 이놈은 리정광이 행동대장으로서 이제 우리 같은 조직이야 이놈아. 꺼져제니 얘기하면 놈을 꽉 안아주자. 와봐 정말입니다. 이거 실화 맞습니까? 그 리창화라는 놈이 또 눈시울까지 붉어지면서 리정광 앞으로 다가가는데 이어 곁에서 꺼져제니 차 한 잔을 따라서 주자 이 와드와드 떨리는 손으로 그 리정광한테 받쳐올렸다고 합니다. 그러자 하하하하 리정광이 얘기하는데 내 어제 닐리와 딸거를 만나서 기분이 아주 좋았었는데 또 아우까지 하나 얻고 이거 어제 최고의 하루였었네. 좋다 이제 우리 같은 식구이니 이 낮에는 여기로 출근해라. 너 운전은 되니? 그러자 예 형님. 너 가방을 들 줄 아니? 예 형님. 좋다 그러면 그것부터 시작해라. 이어 리정광이 리창화가 준 차를 쭉 들이키자 네 리정광은 이렇게 또 한 명이 비록 머리는 안 좋지만 배짱도 있고 이 싸움 실력이 센 행동대장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잔치집처럼 북적북적하죠. 하지만 그 류더 측은 어떻겠습니까? 사실 류더의 실력 또한 웬만한 실력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베이징에 또 다른 한 명이 조선족 건달 찐중더 기억나시나요? 그 시절 류더는 이 찐중더랑 실력이 아주 비슷비슷한 사이였다고 하는데 그러한 대건달이 이 엉덩이에 한방 찍혔다? 아니 그것도 뭐 조직 간의 나와 바디 쟁탈전도 아니고 고작 6만 위에 때문에 솔직히 류더라는 놈이 룸사롱에 한번 가서 노는 것도 10만 위에 훌쩍 넘겠는데 근데 여가 6만 위엔 때문에 어디 족보에도 없고 이 이름도 못 들어본 헨내기한테 칼 맞았다고? 이 다짜고짜 전화를 빼들어서 띠띠띠띠 리정광한테 하였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놈이 그 리창화의 핸드폰을 모르잖아요. 왜 광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아니 이 반서를 이렇게 할 거예요? 내도 허나사나 한계 조직이 큰 형님인데 고작 6만 위에 때문에 애를 보내서 내를 해놔요? 그놈 그거 갔다가다가 내 목을 졸라서 저 황천길로 갈 뻔했거든요? 또한 이 다른 데도 아니고 내 엉덩이에 한 칸 맞았는데요. 그놈 그거 내한테 엄청난 모욕감을 줬어요. 네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. 형님이 6만 위에는 이미 받아갔죠. 네 거기에다 10만 위에는 더 얹어줄게요. 그러니 그 리창화라는 놈을 저한테 넘겨주세요. 이 류더라는 놈은 모든 깡패 큰형님들은 다 자기랑 똑같은 줄로 알고 있었다는데 그 리창화라는 놈은 워낙에 명성도 없고 헨내기 놈이니 그냥 내줄 줄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아니 어디서 멘트도 없는 헨내기를 위해서 다른 한계 조직을 건드린다? 그러한 거 이 류더같이 야가 빠진 놈은 상상도 못할 테니 말입니다. 하지만 리정광 하참 류더야 너 지금 내 리정광이 사람을 내놓으라고? 너 지금 다 살았니? 응? 내 뭐 민가하니? 그러자 뭐? 아니 류더가 억울해하는데 그 리창화고 뭐고 내는 처음 들어보는데요? 그 딱 봐도 형님 조직의 제일 말단에서 이 심부름이라 하는 놈 같은데 이 그놈 때문에 형님 지금 내 류더랑 이 분위기가 아짜짜 하고 싶습니까? 10만 위엔이 안 되면 오케이 내 20만 위엔 드릴게요. 저도 말고 내 그놈을 잡아 패는 걸 형님이 상관만 하지 말아주세요. 네 지금 그 류더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했었고 곁에서 리창화이고 다른 의형제들이 다 듣고 있는데요. 만약에 이때 리정광이 나몰라라 하게 되면 그 리창화가 무사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 시기에 20만 위에는 엄청난 돈이었었고 만약에 다른 두목이었더라면 어떨지는 몰라도 리정광이 얘기하는데 류더야 내 리정광을 딱 하루라도 따랐으면 그건 내 평생 의형제네라. 따라서 내 의형제가 저지른 일을 그건 내가 한 거랑 똑같다 알았니? 그럼 한 붙겠으면 얘기해라. 내 언제라도 기꺼이 찾아줄 테니 말이다. 그러자 이 말문이 막힌 류더라는 놈이 전화를 확 끊었다고 합니다. 이어 류더라는 놈은요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채로 눈앞이 부하 놈들을 한놈한놈 바라보지만 아이고
이 쓸데있는 놈은 단 한 놈도 없는데 말 그대로 이 베이징의 건달 놈들은 그 동북에서 건너온 건달이라 하면 이 다들 찔 쫄고 들어갔으니 말입니다. 이는 베이징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로 끝내서야 이 종일 TV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러면 이 류더는 과연 어떻게 리정광을 상대하려고 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。